사랑의 묘약 지연이 송지혜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의 무늬 2. 초여름부터 무더위는 가뭄과 함께 기승을 부렸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저수지와 논, 말라 죽은 나무들이 신문의 한면을 장식했다. 전자제품 회사 관계자들은 에어컨이 동나고 선풍기도 딸려 냉방 제품의 판매가 최고선을 넘어섰다고 했다. 미라는 병원의 청결에 힘을 썼다. 대학 강의로 훈송이 병원을 비운 사이 간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구석구석 낀 먼지도 털어낸다. 임시 거처가 된 원장실 칸막이 안에 마련된 침대도 남편의 내의와 잠옷, 양말도 새 것으로 바꿔 놓는다. 남편과 헤어지더라도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버리란 각오를 다진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린다. 간호사들도 퇴근하고 혼자 있자니 미라는 외로움이 뼈골로 스며든다. 남편은 수인을 만날 테지. 그의 생각이 미치자 내부의 갈등이 다시 인다. 미라는 집으로 가야 하나, 훈송을 기다려야 하나 갈피를 잡지 못한다. 지난번처럼 병원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밤늦게 병원으로 찾아온 미란을 훈송이 매몰차게 쫓아냈다. 이런저런 일로 가슴이 쓰린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린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중환자입니다. 화급한 목소리다. 초인종을 누르다 못해 철문을 두드리고 아예 발로 그득 차는 소리가 들린다. 미라는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여기가 정운종 박사님 병원인 줄 알고 왔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고발할 테니 두고 보십시오. 고발한다는 협박이 미란의 신경을 자극한다. 다른 병원으로 가보세요. 여긴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간호사님, 제발 부탁합니다. 환자에게 치료가 급하니 문을 열어줘요. 만일 이 자리에서 환자가 목숨을 잃으면 쇠고랑 찰 테니 두고 보시오. 전 간호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선 치료가 불가능해요. 설문이 열릴까봐 미라는 손잡이를 움켜잡는다. 하필이면 이런 갈보, 똥갈보에게 걸려들 게 뭐람? 재수없게시리. 귀에 익은 목소리가 미란의 신경을 확 뒤집어 놓는다. 뭐라? 갈보 똥갈보라니. 오냐, 내 놈의 사실을 비틀어 놓을 테다. 미란이 문을 와락 열자 남자 품에 안긴 아가씨가 앞으로 폭 꼬꾸라진다. 글쎄 이 개같은 년이 여기가 정운종 박사님 병원이라고 데려달래요. 사내가 크게 선심 썬듯 내뱉고는 아가씨의 엉덩이를 구두발로 걷어찬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가씨가 배를 양손으로 움켜잡곤 오물을 토한다. 술 냄새가 코를 찌른다. 안 보여, 내 눈이. 어디 갔지? 콘택트 렌즈가? 아가씨가 그걸 찾기 위해 땅바닥을 양손으로 더듬거린다. 이 갈보야, 지금 어떻게 그걸 찾아? 죽으려고 환장했지? 이게 뭐야? 바지가랑이에 피가 묻고 구두엔 오물이 묻고 에이 더러워. 이런 똥갈보에게 걸려들 게 뭐람? 사내가 다시 구두발로 아가씨의 엉덩이를 세차게 걷어찬다. 아가씨의 아랫도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스커트 자락을 거쳐 아래로 흘러내린다. 뭐라 했지? 갈보, 똥갈보라고? 넌 무엇이 살랐기에 남을 하찮게 봐? 미라는 사내의 멱살을 거머쥐고 부르르 진저리 친다. 귀에 익은 목소리는 바로 꿈에라도 나타날까봐 두려운 레오의 비아냥거림이다. 이건 또 왜 이래? 술 취해 거리에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며 조정 부린 년이 똥갈보가 아니고 뭐야? 사내가 숨을 거칠게 내쉰다. 빨리 꺼져, 빨리 꺼져버려. 미란이 펄펄 뛰며 고함을 친다. 참 재수없는 밤이군.
길거리에서 하도 비틀거려 잡놈들을 물리치고 간신히 데리고 온 나를 박대해 사내가 씹어뱉듯이 내뱉고는 휑하니 나가버린다. 내 랜선은 어디 갔소? 내 랜선은? 아가씨가 땅바닥을 기며 허우적거린다. 랜선은 얼마든지 있단다. 우선 치료부터 받아야지. 미라는 아가씨를 껴안는다. 코앞의 아가씨는 바로 24년 전 자신의 모습이다. 때마쳐 훈종이 철문 입구로 들었으며 환자를 보고 움찔거린다. 아니, 이게 누구지? 채희 아니야. 3. 구부러진 소나무 사이로 푸른 담쟁이 넝쿨이 담장을 넘나든다. 비 온 뒤의 맑은 날씨는 정원의 잔디마저도 한결 청청해 눈을 시원하게 한다. 바위 틈새를 가로지른 인공폭포도 시원해 비서가 따로 없다. 정원 서쪽 귀퉁이의 3층 석탑과 석등은 이끼가 검푸르게 돋아나 가정부가 수세미로 닦아낸다. 윤경은 잔디와 꽃들을 정원사에게 손질하라고 했다. 무더위가 끝날 즈음엔 외벽질과 1, 2층 방마다 도배할 것이다. 신부를 맞이하려면 집안 분위기가 밝아야지. 윤경은 마음을 다잡는다. 준서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용경은 애가 달았다. 예식의 기본 조건도 모르는 신부 쪽에선 아무런 연락도 없다. 혼수도 창만하고 예물에 필요한 준비도 해야 할 텐데 두고 보라지? 약혼식은 신부 측에서 반대해 그냥 넘겨버렸지만 결혼식만은 성대에 올려 아들 사할 돈 덕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었다. 용경은 차남에게 건 기대가 한풀 꺾여 장남에게 뿌린 씨앗이라도 마음껏 거두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용경은 벽장 속의 보석함을 꺼낸다. 버튼을 누르자 삐리릭 삐리릭 신호가 울리며 보석함 뚜껑이 열린다. 두 개의 철제 상자 속엔 두 형제가 신부에게 줄 보석들이 들었다. 며느리들은 한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란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닌 모양과 보석의 종류까지도 똑같아야 나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책 잡히지 않는다는 대학 동창의 충고였다. 그래서 윤경은 형보다 동생이 덜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입질에 오르내리면 생색을 내고도 말썽의 소지임을 알고 주문했던 것이다. 약혼 예물도 있어 용경은 올리지도 못한 약혼식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한다. 사회사업가의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예비사돈의 호의를 무시하고 고자세로 나오는 걸까. 신부 쪽에서 고자세로 나온 건 아니었다. 용경은 지레 짐작하고 한껏 모양새를 꾸미곤 맛은 볼 자리에 나갔다. 먼저 윤경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김진석 장로와 송영애 부부의 담백한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화려한 치장을 촌스럽게 보이게 했다. 윤경은 김 장로보다도 영애의 어떤 모습이 자신의 인격에 오점을 남겼느냐를 관찰했다. 장신구는 몸에 지니지 않았다. 흔하디 흔한 반지조차도 손가락에 끼지 않았다. 섬수목수가 아닌데도 비어있는 손은 아름다웠다. 깍지 낀 손을 풀고 손등에 올린다든지 무릎 위에 얹은 유연한 손동작은 자연스러웠다. 얼굴 인상이나 표정으로 품위를 결정짓는 건 성급한 자들의 몫이었다. 손놀림도 품위의 덕목에 속했다. 귓불에 귀걸이를 단 자신의 귀보다 구멍 뚫지 않은 영애의 비어있는 귀 역시 아름다웠다. 더욱이 영애는 눈썹도 생긴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표정 또한 자연스러웠다. 인위의 멋보다는 자연스러운 멋이 한결 돋보였다. 국제신사라 불리는 최장도 김장로 앞에선 품위가 덜해 보였다. 김장로가 한수 위로 보인 건 부부의 태도에 따라 품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것은 두 몸이 연합해 한 몸이 된다는 뜻이다. 부부가 닮았다는 건 함께 사는 동안 성품도 닮고 인격도 비슷한 과정이 아닐까. 용경은 한껏 치장한 차림새가 남편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걸 알고는 바늘방 속에 앉은 것처럼 마음이 편치 못했다. 자제분이 아버님을 많이 닮았군요. 영애가 상긋 웃었다. 전 아버님을 닮은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준서가 시인했다. 용경은 얼얼해졌다. 장남이 침탁한 걸 자랑으로 여긴 건 외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표현과 다름 아니었다. 평소에도 준서는 용경이 잘못을 저지르면 난 엄마를 닮지 않아 다행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다. 용경도 그들 부부를 하늘과 땅 사이라 여겼다. 애초에 그들은 기운 혼인을 했다. 흔히 혼인하면 거론되기 마련인 학벌과 재산, 문벌도 신부 쪽에서 따라갈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혼사가 이루어진 건 용경 어머니의 극성이 효과를 발휘했다. 준서 외조모는 하숙집 아줌마였다. 하숙생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 태습을 사위로 맞이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반찬과 옷 세탁, 다리미질도 다른 하숙생들과는 달리 모셨다. 기운 혼인을 하고서도 최혜장은 윤경을 사랑하진 않아도 아내 대접은 해주었다. 가정이 편안해야 남자가 출세한다던 걸 생활 신조로 삼았다. 외국을 내 집처럼 드나들어도 여자 관계로 윤경을 속 썩이지도 않았다. 최혜장이 사랑한 건 일이었다. 해박한 경제학 박사여 유일 투자금융 회장 자리에 오른 것도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일군 결과였다. 가정을 중히 여기고 진급도 순조로워 최고 자리에 오른 남편을 윤경이 하늘만큼 모시게 된 건 당연했다. 그래서 윤경은 두 아들 교육에 열성을 쏟았다. 자식 뒷바라지에 혼신을 기울인 것도 내 자식을 내 남편만한 인물로 키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였다. 그들은 딸의 맞선을 본다는 사실을 이전양 스스럼 없이 굴었다. 남자 쪽에서 잘 보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까지 선을 보면 적대감이 일어나고 논살을 찌푸렸던 아가씨들에게 질린 윤경은 편안함을 심어준 그들 딸에게 친근감이 일었다. 철없이 구는 것과 스스럼 없이 구는 것은 현저하게 달랐다. 어른 앞에서 다리를 포갠다든지 허벅지가 드러난 앉음새와 옷차림도 눈에 거슬렸다. 남자 쪽이 부를 누린다던 입소문을 들었는지 반려자보다도 돈에 아부하려던 물질 만능에 길들인 태도도 정남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딸은 어른을 대하는 겸손한 태도가 몸에 배였다. 어른들이 나타날 때 살짝 일어나서 비키 않는다든지 어른들이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든다든지 어른의 말에 귀 기울이며 경청하던 태도도 자연스러웠다. 시부모를 잘 모신 아내가 있고 남편에게 내조사라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다는 것은 구시대의 낡은 사고였다. 시부모를 잘 모신 아내가 남편에게 내조사란 아내와 맞닿은 게 윤경이 지켜본 현명한 아내감이었대. 이름이 유하라 했던가? 아버님이 가르친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걸 내게 들려주렴. 최혜장의 질문에 유하가 화답했대. 남의 장점은 바깥으로 다스리고 단점은 안으로 삭혀 항시 부드러운 여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라든가 실제 그런 느낌이 든 건 김장로가 딸에게 가르친 교훈이었대. 결혼을 해서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면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신다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유화의 대답은 윤경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맞선을 볼 때마다 좋은 집안이라고 길을 펴며 달려들다가도 시부모 모신다는 사실은 퇴짜놓던 신부감들이 많았다. 최혜성은 아내와 상남을 번갈아 보고 그들만이 통한 은밀한 약소를 읽었다. 어머님을 보고 딸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 농사를 잘 지으셨군요. 최혜성이 영애에게 칭찬의 말을 함으로써 혼인을 맺자는 뜻을 비쳤다. 아버님을 보고 아들을 안다는 옛 어른의 말씀이 진실이군요. 영애도 남편과 딸을 번갈아 보고 그들만이 통한 은밀한 약속을 읽고는 환히 웃었대. 혼사가 결정되자 용경은 유아를 보고 어디 가도 저만한 며느리감은 구하지 못할 것 같아 안도했다. 그러다가도 혼자 따돌림 받았다던 외로움에 젖었다. 앞으로 그들과 어울린다면 자신의 품행이 도저히 영애를 따르지 못하리란 자격지심이었다. 우리들은 일평생 어떤 농사를 어떻게 잘 짓느냐에 따라 삶이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알 겁니다. 최혜성이 느긋한 자세를 취했다. 그렇습니다. 최혜성님은 경제를 파고들어 금융계의 큰손이 되셨지 않습니까? 저는 농장을 경영해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남들에게 사회사업가란 대접을 받지요. 하지만 아무도 남들에 의해 어떻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성공한 게 못되고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 지나온 내 삶이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삶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비로소 성공에 입문한 것이요. 용경은 김장노의 말을 떠올리며 예비사돈의 인품이 당당해 보인 건 확고한 신념을 지닌 믿음이란 것을 깨달았다. 그 믿음으로 인해 곧 치르게 될 결혼식을 신랑 쪽에서 좌지우지 못하리란 불안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전화벨이 울려 용경은 수화기를 든다. 형수 될 분은 어떤 분일까요? 국제전화인데도 차남이 바로 곁에서 이야기하는 듯하다. 내 마음에 쏙 들어. 이상하군요. 엄마 마음에 꼭 든 며느리감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무리 제이 같을까. 너도 눈 바로 뜨고 기다리면 좋은 짝이 굴러온단다. 채희에겐 왜 소식이 없는지 형 결혼 청첩장을 채희네 집에도 띄우도록 하세요. 통화가 끊겨도 용경은 수화기를 든 채 악담을 쏟는다. 요물단지 같은 일하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 1. 왜 그동안 소식이 없었어? 광란의 재즈가 중계의 질문을 삼킨다. 핏기 없는 채희의 그늘진 얼굴을 보고 중기는 조마조마해진다. 형의 결혼식이 있어 귀국한 것은 핑계였고 채희가 보고 싶어서였다. 폭풍은 모든 것을 삼켜버려요. 우리의 사랑은 불장난이죠. 불꽃이 일다 타버린 자리에는 검부르기만 흩날려요. 여가수가 목청을 높인다. 병원에 입원했어. 상처가 엄청 깊어서 지금 곧바로 다시 병원으로 가야 돼. 채희는 입술을 앙다문다. 어디가 아픈데? 무슨 사건이라도 터졌어? 어, 대단한 사건이야. 날 놀라게 하려고 이야기 꾸민 건 아니겠지? 진실이야. 실제로 일어난. 조명등으로 실내가 무지갯빛으로 아롱거린다. 이젠 사랑은 덧없어요. 우리에겐 이별만 남았어요. 헤어지면 다시 만남의 언약이라지만 슬픔이 애간상을 녹이네요. 안녕, 안녕, 안녕. 임신했거든? 너 형 준서와 단 한 번 접촉 끝에 아이를 가졌어. 유산으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일어났지. 아니야, 살아났어.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부터 나는 너를 만날 수 없는 것. 무슨 날벼락일까?
중기는 난폭하게 제이 어깨를 잡고 흔든다. 방금 뭐라 했지? 다시 말해봐. 어? 난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 살아났다는 건 죽음을 이긴 거야. 제이는 초연한 낯빛으로 내뱉고는 호란을 벗어난다. 2. 가족끼리 걷는 새벽 산책길은 발걸음이 가벼웠는데 수인은 입안이 깔깔하다. 정의와 문이 뒤를 이어 정림 여사와 성의가 나란히 걷는다. 수인은 양손이 허허롭다. 제이는 어제 집에 잠깐 들렸다. 동해안으로 여행을 간다며 짐을 챙겨 떠났다. 무슨 일이든 바깥으로 내뿜던 지난 날과 달리 안으로 삼키며 수긋한 자세가 가족에게 걱정을 덜 끼쳤다. 그런데도 언제 폭발할지 모를 엉어리를 감춘 것 같아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었다. 그들 가족이 반포 아파트 둘레를 한 바퀴 돌고 그들의 집 앞 공원에 당도했을 때는 날이 밝았다. 공원 안 장미 화원에는 빨강 분홍 흰 장미가 아침이슬을 머금은 채 함초롬이 피었다. 성인은 새벽이면 혼자 그 공원 둘레를 돌며 하루 일과를 계획하곤 했다. 순간순간마다 나타난 영조와 대화를 나누기에도 알맞은 곳이었다. 지난주일 조요한 목사가 정림 여사 댁에 신방을 왔을 때였다. 청이가 먼저 의문을 환기시켰다. 왜 미혹의 영이 우리를 괴롭힐까요? 성의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뒤를 이었다. 저를 괴롭힌 영은 또 무언지요? 미혹의 영이 아니란 강한 거부의 몸짓이었다. 조목사는 성의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오늘 신방의 주인공이라 무언가를 알아내야만 했다. 때때로 그 깨달음은 영과 육을 쪼갠 서리빨 같은 칼자국일 수도 있고 호두처럼 단단히 굳은 상처를 치유할 처방이기도 했다. 신령한 영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라 할까요? 성의의 항의가 뒤따랐다. 예수님도 영이신데 저의 영을 욕된 영으로 떨어뜨리다뇨. 천사와 악마, 선과 악의 대결이겠죠. 자매님을 사로잡은 건 사탄입니다. 조목사의 눈빛이 불을 품었다. 성인은 조목사의 눈을 바로 응시할 수 없어 유리창으로 비친 뜬구름을 쳐다보았다. 구름이 해를 삼켰다. 그이가 사탄이라니요. 저를 위해서 목숨마저 버릴 정도로 헌신을 쏟았는걸요. 낙산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떠밀려 가던 저를 헤엄쳐와서 붙잡아 주었는데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지요. 그이가 아니었더라면 전 죽음의 객이 될 뻔했거든요. 강화로 가던 길목에서는 그이는 승용차를 세우고 옆에 앉은 제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어요. 시골 행이라 가슴의 압박이 싫어 안전벨트를 안 매었거든요. 불과 10분도 못 되어 승용차가 논바닥으로 굴러 내리박았는데 그이도 저도 멀쩡했어요. 큰 사고를 면한 건 안전벨트를 메었기 때문이래요. 성희가 볼펜으로 그 당시 장면을 스케치한 종이를 조목사에게 건넸다. 방금 성희 양의 고백은 영조군을 예수님의 반열에 올려놓은 결과가 아닌지요. 창조주는 유일신이고 일상에서 일어난 조그만 일도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을 예견했다면 선지자일지언정 유일신은 아닙니다. 연인을 창조주와 동일시하다 보니 번뇌가 생기고 그걸 감당 못해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힌 것이요. 조목사의 질책에 성인은 주체 못할 고통으로 가슴을 쌓아놨다. 성경의 모든 기록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전 신학을 전공 못하고 법학을 선택했습니다. 법학은 의심을 파고들수록 알짜배기가 두뇌에 입력되는데 성경은 읽고도 읽어도 애매해서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무늬가 성경 겉면을 검지와 중지로 탁 소리나게 두들겼대. 미혹의 영이라면 조상의 혼은 아닌지요?
정림 여사가 의문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 댁이 4대 봉제사 하는 집안이라 그 조상혼들이 성의의 정신마저 혼미하게 한다고 푸념을 쏟았다. 노할머님이 예수 귀신 운운하며 성의를 박대한다던 소식을 듣고 정림 여사도 가족에게 선언했다. 조상 귀신이 성의에게 온부터 죄를 저질렀다고 정림 여사는 성의와 영조의 혼인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 강 변호사가 성의 대부노릇 하던 것도 아무리 명문 집안이라도 예수 안 믿는 집안은 명문 집안이 아니란 게 정림 여사의 고집이요 믿음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인하진 못하겠지요. 귀신을 불러 죄를 올리는 걸 성경은 금하니까요. 조목사의 의견에 성의가 강하게 반박했다. 만일 할머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저희들이 그만한 추모제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아서라, 조상을 기리는 건 어버이에게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고 장점을 살려 가정을 꾸려나가는 건 가풍이란다. 난 이미 조목사님께 안구 기증도 약속했고 시신은 화상에 달라고 부탁드렸느니라. 정림 여사의 말끝이 흐렸다. 안구 기증은 남을 돕는 거고 화상은 당신을 버린 것이다. 베품과 비움은 탐욕을 제하고 미움의 가시를 없앤 거라던데 부잣집 딸로 태어나 부를 누린 집안에 시집와서 돈에 궁하지 않아 애타게 무엇을 지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 탐욕은 제했다. 허나 마음의 가시는 독버섯으로 자라 복녀 모녀와 막내 손녀에게 상처를 입혔다. 복녀 모녀는 타인일지라도 막내 손녀는 바로 나의 피부치근을 정림 여사는 맥없이 소파에 몸을 기댔다. 수인은 소목사의 눈치를 살피고 성인은 영조 시신이 떠올라 파리해지며 허둥거렸다. 이걸 자매님 나이만큼 읽고는 소감을 말씀드려 주세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뵙도록 하지요. 조목사는 쪽지를 성희에게 건넸다.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로부터 일주일 지난 토요일 오후 성희는 평강교회로 가서 조목사를 만났다. 그 문구를 제 나이만큼 읽었거든요. 서로 다른 의견의 차이 아닐까요? 1,000번 읽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잊지 않을 건 읽을 때마다 반드시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 쪽지를 읽으십시오. 조목사는 성의를 향해 두 손 모으고 합장했다. 달포쯤 지나 성의는 다시 조목사를 만났다.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다는 감을 잡았습니다. 조목사는 다시 새 종이를 성의에게 건넸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이 쪽지를 날마다 읽고 새김질 하십시오. 조목사는 성의의 양손을 꽉 붙잡고는 부드럽게 이끌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3. 새털구름이 먹구름으로 먹구름은 천둥을 안고 온다. 줄기차게 내린 빗줄기와 번개불이 쨍하게 거실까지 비춘다. 욕실에서 나온 유아의 뽀얘진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술에 만취한 중기가 앞을 가로막아서다. 형수, 아니지, 김유아씨, 아니지, 유아야. 도련님, 제게 무얼 원하세요? 유아는 몸을 움츠린다. 속살이 아른아른한 실내복을 걸친 형수의 육가물은 육체를 훈련 중기의 눈빛이 천박스럽게 번덕인다. 껴안아 보고 싶어. 내가 미치도록 좋은 걸 어떻게? 우리 침대로 가서 뒹구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원시인이 되는 것. 집안에는 아무도 없다. 중기가 겁탈할 듯이 험악한 모습으로 다가오자 유아는 거실 벽에 몸을 기댄다. 부드러운 여자가 되어라.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아빠, 이럴 땐 부드러움은 무엇을 뜻하지요? 유아는 허리를 바로 세운다.
정녕 그러고 싶다면 뭘 망설이세요? 내가 너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게 아니고 너의 아랫도리에 이정표를 세워도 괜찮다? 그럼요. 전 아무렇지 않아요. 이야, 이것 봐라. 천사? 그래, 내가 천사가 된다고 내가 악마에서 벗어날 것 같아? 중기는 형수의 멱살을 와락 거머쥔다. 도련님은 악마가 아니에요. 순전하면서 법 없어도 살 뿐이에요. 이게 약올리긴. 약올려. 내가 왜 요런 개망나니 짓을 하는 줄 알아? 남모를 고민이 있으신가 보지요? 이야, 잘 보았어. 그래, 고민도 고민 나름이지. 철천지야인 걸 어떻게, 어찌 형수님에게 나의 한을 고백하리?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도련님의 고민은 바로 저의 고민이거든요. 목을 졸리는 압박을 당하면서도 유아는 온유함을 잃지 않는다. 평소에 친절했던 시동생이 이렇듯 상식 밖으로 나올 땐말 못할 고민이 있을 것이다. 형제가 자란 집안에 노이 같은 형수가 들어오자 중기는 생기 넘치는 분위기가 좋았다. 엄마가 여자친구 데려오는 것을 싫어해서 집안에는 형제끼리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던 생활의 되풀이였다. 제이가 남자 세계를 그리워하듯 중기도 여자 세계를 그리워했다. 형수가 집안을 꾸민 분위기는 엄마가 꾸민 분위기와는 달랐다. 엄마가 집안을 화려하게 수놓는다면 형수는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련님, 떨어진 단추 달아드릴게요. 와이셔츠와 양복 단추를 달아주기도 하고 와이셔츠와 바지를 다리미질도 해놓았다. 이돌 말이에요. 사랑스럽지요? 지리산 계곡에서 주웠다던 수석이었다. 앙증맞지만 사랑스럽지는 않은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돌에도 숨결을 느낀답니다. 사람이 키가 자라듯 돌도 조금씩 자란대요. 돌이 비바람에 마모된다는 것쯤은 알지요. 난 등산을 자주 가서 구멍 숭숭 뚫린 망부석을 본다든지 달아진 바위는 마주쳐도 돌이 자란다는 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모든 사물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 구멍이 뚫린 거라든지 달아진 것만 보이지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찮은 물건이라도 숨결을 느끼고 그러다 보면 사랑의 감성이 저절로 우러나오기도 하지요. 이 조그만 돌에도 우주 만물이 들었거든요. 도련님의 얼굴도 손도 발모양도 있다니까요. 유화가 그에게 준 것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조그만 돌멩이였다. 시동생은 그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그걸 만지면 한결 마음이 가뿐해졌다. 만일 채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유화를 사랑했을 정도로 형수가 좋았다. 그런 형수를 학대하고 짓밟고 싶은 건 형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혐오감이었다. 중기는 피를 토하듯 절규한다. 내 남편이, 나의 형이, 잘난 이 집안 장손이 나의 연인을 가로채 임신시켰잖아.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론 유산했지. 왜 겁나? 여기까지 찾아올까 봐서? 그럴 염려는 없어. 내게 절교를 선언했으니. 차라리 듣지 말아야 할 저주의 화살이었다. 유아는 독침에 쏘인 양 온몸이 나른해지며 허물어진다. 그래도 중기는 성에 차지 않아 다탁 위에 놓인 유리컵을 거실 창문을 향해 던진다. 쨍그랑 유리창이 깨어서도 중기는 다른 유리컵을 들어 식탁 모서리를 향해 내리쳐 깨뜨린 걸 입안에 넣어 오도독 깨문다. 외출 나갔던 최장 부부가 거실로 들어온다. 아가, 넌이 층으로 올라가거라. 최장이 유아를 일으켜 세운다. 입안이 헐어버리면 어떡해? 새파랗게 질린 윤경이 막내에게 가려는 것을 최장이 말린다.
자식이 엇나가면 마땅히 회초리 들고 가르쳐야 하거늘. 맨날 오냐오냐 얼으며 키우더니 이 모양이구려. 용경이 남산타워 호텔 그릴에 당도한 건 약속 시간보다 10분 지난 뒤였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수인이 일어난다. 두 여인은 서로 마주 대하고도 침묵을 지킨다. 어떻게 해답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막막해. 먼저 입이 열리지 않는다. 미란에게 최희가 훈종의 병원에 입원했다던 전화 연락을 받고 수인은 지역으로 몸을 떨었다. 주열의 비참한 현장을 본 것보다도 더한 지옥이었다. 이제까지 수인을 수인답게 지탱해 온 것은 자존심이었다. 주열의 죽음 앞에서도 성의를 낳기란 미혼모의 고통도 체의를 친 혈육처럼 기르며 정림여사와 힘겨루기 경주에도 그랬다. 더 나아가 훈종을 두고 밀란과의 신경전에서도 자존심은 은빛 날개를 달고 하늘을 무한성 날아다녔다. 하지만 제이가 훈종의 병원에서 유산 후유증으로 입원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아닌 미란의 입을 통해 들었을 때 그 자존심은 더 이상 은빛 날개를 달 수는 없었다. 수인은 에베네슬 병원에 가지 않으리라 작심했다. 그런데도 제이가 혼수 상태에서 유일하게 찾는 게 엄마란 걸 미란에게 듣고 도리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그 병원으로 옮겼다. 훈종의 근심을 잇는 눈빛은 제쳐두고 어떻게 키웠기에 애가 이 모양이냐며 승리감에 도취된 미란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수인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겠다고 해도 미란은 보호자의 권위마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우리 병원으로 찾아온 이상 우리 손님이다. 제이가 위기에 처해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건 정 박사가 치료하고 내가 간호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보호자라도 상식 밖의 온고집은 얼토당토하는 모순이다. 제이를 특실로 옮기고 치료도 내가 도맡았다 등등. 그날 수인은 귀가에서 현관문을 연 순간 쓰러졌다. 용경과 수인은 커피를 시켜놓고도 할 말을 하지 못한다. 커피가 식을 즈음 용경이 먼저 입을 연다. 딸들만 키운 엄마가 어떻게 아들 둔 엄마 속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처음이지만 고함보다도 더한 분노의 폭발이다. 난 아들을 낳지 못해 아들 가진 엄마의 속사정을 이해할 순 없지요. 허나 댁의 잘난 아들들 때문에 내 딸이 병원 신세 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윤경이 수인의 가슴을 후벼 팠다면 수인은 윤경의 심장을 도려낸 저항이다. 저 시합의 승부는 수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운다. 제이의 모습은 피폐했다. 주사 기운으로 정신을 차린 제이는 수인의 손목을 붙잡았다. 미안해 엄마, 딱 한 번이었어. 어떻게 딱 한 번인데 임신이 돼? 중기가 아니고 중기형이거든. 이젠 중기를 만날 수도 없어. 엄마, 나를 버리지 말아줘. 수인은 분노로 떨었다. 채희가 내 딸이 아니라면 누구 딸인가요? 한주열 교수와 오홍자 사이에 태어난 불륜의 씨앗 아닌가요? 윤경의 눈썹이 치켜올랐다 내린다. 난 자식 잘 키운 것이 소원이라 맹모삼촌도 불사하고 이사도 자주 다녔죠. 아들들에겐 스승을 향한 존경을 훈도의 제일 조건으로 가르쳤고요. 그런데 교수가 여자 문제로 자살하다뇨? 사모님이 내조를 어떻게 했기에 그 모양입니까? 시합은 역전으로 기운다. 흉기로 정수리를 맞은 듯 수인은 어지럽다. 수인의 내력에 거미줄처럼 처진 인과관계가 여지없이 드러난다. 하고 마는 얼굴 중에서 수인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였다. 훈풍을 타고 나비는 꽃을 찾아 나섰다. 아주 소중하면서도 어여쁜 꽃을
저만 치서 성희가 웃으며 엄마 품에 안겼다. 조 목사의 인도에 따라 가족의 도움으로 성희는 미혹의 영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 글을 1,000번 읽고 나서 성희는 머리가 빠개질 듯한 통증에 뒤이어 온몸을 휘감던 낡은 기운은 사라지고 정신이 해맑아 왔다. 영조는 숨졌고 펄펄 살아 움직인 게 아니란 자각이 일었다. 또다시 조목사를 찾은 성희가 속삭였다. 목사님, 제게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저를 괴롭힌 원기가 쫓겨나가게요. 그로부터 성희는 가슴에 깊게 새겨진 영조의 그늘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조모와 엄마에게 약속했다. 수희는 윤경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기 전 기도해 달라고 장녀에게 요청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면 성령의 끌림에 따라 기도발이 잘 먹혀든다든 조목사의 설교가 기억나서였다. 수희는 나약해지려는 자신을 붙들기 위해 맏딸에게 도움받고 싶었다. 성희는 엄마 손목을 잡고 기도드렸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어떤 곤욕을 당해도 화내지 않게 하옵소서. 불쌍한 저희 엄마가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희의 기도는 수인의 목마름을 채웠다. 더불어 용기도 실어주었다. 남의 가정 비화를 들먹인 건 저질 수법 아닌가요? 눈에 현미경을 끼고 타인을 저울질하다니요. 그런다고 무슨 이득이 됩디까? 수인은 낮은 목소리로 대응한다. 남의 귀한 아들 형제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힌 건 어떡합니까? 상처는 여자 쪽이 더 입은 게 아니에요. 이수인 씨의 경우는 그럴만도 하죠. 성이란 딸을 연인의 뱃속에 잉태케 하고 훌쩍 파리로 떠난 정운종 박사에게 비하면 한채희의 경우는 달라요. 당신네들은 채희 하나 목사의 상처를 나누어 가지겠지만 우리 부부는 준서와 준기 둘의 상처를 나누어 가져야 해요. 형제는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거렸다. 앞으로 얼마나 더 다툼이 계속될까. 윤경은 아찔하다. 수인이 남의 가정 신원조사를 왜 했느냐 따지지 않는 것도 화를 부채질한다. 평온한 수인의 모습 또한 신경을 건드린다. 마치 얼마든지 짓밟아도 좋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듯. 남편을 숨지게 하고 아이까지 남긴 오홍자란 여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채희에게 그대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문제아로 키워 남의 가정을 파탄에 이른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혹시 삐뚤어지게 성장한 채희를 보고 비열하게 쾌감을 즐기지는 않으셨는지요. 채희는 나의 딸입니다. 내 품에서 키운 이상 난 얼마든지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지닙니다. 채희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용서 따윌 논할 처지인가요? 용경이 다그친다. 그렇다면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를 묻는 자세다. 이만큼 했으면 잘 된 거라고 용경은 강경한 태도를 바꾼다. 여기 치료비와 위로금이 들었습니다. 이걸 받는 대신 꼭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 채희가 우리 아들 형제를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 말입니다. 윤경이 애원조로 변한다. 뭘 오해하시는군요. 부인의 걱정은 한갓 기우일 겁니다. 댁의 아들들이나 잘 건사하십시오. 여전히 평온한 모습으로 일어선 수인은 또박또박 걸어 호텔을 빠져나온다. 윤경은 귀가에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지른다. 준서와 준기는 어서 나오지 못해? 형제는 거실로 나온다.
오냐, 이제부터라도 마땅히 가르칠 걸 가르치마. 윤경은 회초리를 손에 쥐고 형제를 향해 내리친다. 4. 산자락을 타고 감나무마다 감들이 붉게 물들었다. 단풍보다 더 고운 감빛이 아침 햇살에 물어녹아 꽃송이로 피어오르는 듯하다. 유화는 오솔길을 따라 걷는다. 30여 가구가 사는 집집마다 붉은 고추가 마당에 널렸고 꽃생이에 꿰인 꽃감들이 벽에 걸렸다. 김진석 장로가 지리산 구교지를 불화받아 감나무 농장을 설립한 지도 25년이 지났다. 김 장로는 결혼과 함께 꿈꾸던 감나무 농장을 설립해 전국의 소외된 자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벼농사를 짓기도 밤나무를 심어 밤을 따기도 했다. 벌을 키워 꿀을 받고 감을 곶감으로 만들고 염소도 길러 자신의 삶을 꾸렸다. 그들 자녀들은 도시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귀향했다.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아 웬만한 직장도 넘보지 못할 수익을 올렸다. 고사리와 도라지는 사연산이라 따그나 캐면 되었다. 주 수입은 곶감과 토종꿀은 전국에 알려서 그 마을 이름을 드높였다. 쨍그랑 댕댕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울리자 염소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유아는 걸음을 멈춘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천리길을 달려 진주 시외터미널에서 내렸다. 다시 택시로 바꿔 타고 예까지 왔다. 그런데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게 내키지 않는다. 준서 형제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시집간 새댁이 예고 없이 친정을 방문하는 것도 유쾌한 일은 아니다. 저만치서 걸어오던 김진석 장로 부부가 딸과 마주친다.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영애가 딸이든 가방을 받는다. 여기 오고 싶어 잠이 오지 않았는걸요? 변명치고는 어색해 유아는 낯을 붉힌다. 세족식에 참여하도록 하자. 김장로가 이끈다. 마침 잘 되었군요. 이슬 내린 풀숲을 걸어 운동화가 젖었어요. 유아가 애써 미소 짓는다. 김장로가 처음 농장을 설립할 때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끼리 자주 다툼이 일어나곤 했다.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김장로는 세족식을 마련했다. 성찬 주일마다 행한 세족식은 그들을 감화시켰으며 이상적인 마을을 운영하는 원동력이었다. 성전 안에는 남녀끼리 번갈아가며 상대의 발을 씻어준다. 유아의 상대는 김장로다. 딸의 발을 씻는 김장로의 눈동자 속에 볼을 타고 흐른 유아의 눈물이 어렁진다. 부녀는 감나무 길을 따라 걷는다. 해를 맞이한 감들이 다홍빛 얼굴로 마른 세수를 한다. 부녀는 검정색 감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이 감은 무액 흑대시라고 부른단다. 중국 황제에게 진상했던 진귀한 품종이지. 흑사색인데 씨가 없고 맛도 일품이라 내가 아끼는 감이야. 조금 더 익으면 너희 시댁에 선물할 거다. 유아의 반응이 신통찮아 김장로의 눈동자가 흐리다. 너희 시아버지가 그러더구나. 외국 여행을 자주 다녀도 흑사색 감은 아직도 보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여기에 들린대. 바깥 사돈 재밌는 분이더라. 숨지기 전까지 이 세상의 끝은 무조건 알고 싶대. 내가 남긴 발자취에 모르는 게 있다는 건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다며. 단감은 먹기에 알맞게 익었다. 둥신은 꽃감을 만들기에 충분히 익었고 대봉은 아직 설 익었다. 김장로는 딸이 왜 무반응일까를 곰곰이 생각한다. 올해는 과일도 풍년, 벼농사도 풍년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김장로의 목소리가 착 감겨들지 못한 건 딸의 표정이 밝지 못했었다.
고민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유아는 차마 남편의 비행을 입에 담지 못한다. 시동생에게 당한 수모도 고해 바칠 수는 없다. 나에게 고백 못할 정도로 호된 시련을 당한 것 같구나. 명심할 건 넌 결혼한 지 달포도 못돼 시댁을 뛰쳐나왔다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 결혼식 올리고 하루 만에 갈라진 부부는요? 김장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다. 너희가 헤어지거나 정답게 살아가는 것도 너희 몫이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다만 과거의 잘못을 현재에 접목시켜 앞날을 망가지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단다. 다시 말하지만 부드러운 아내가 되어라.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긴다. 세족식을 너희 시댁에게 해보는 것도 위기를 극복할 좋은 방법이야. 내가 먼저 허리를 구부리면 아무리 강한 상대도 허리를 구부리기 마련이란다. 부녀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영애가 몹신 소리를 낸다. 최서방에게 전화가 왔어. 안사돈님이 실어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셨대. 유아는 김장로 품에 안긴다. 오, 영재는 새로운 유치원 입구에서 승용차를 세운다. 성희가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재빨리 뛰어가 허리를 구부린다. 상대는 못 본 척 지나친다. 재빨리 성희의 팔을 낚아챈 영재가 성난 얼굴로 노려본다.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길가는 사람에게도 공손히 예의를 지키는 세상 아닙니까? 아는 사람을 보고도 낯선 사람처럼 그냥 지나치시다니요. 왜 날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힙니까? 날 좀 가만히 놔둘 순 없나요? 성희가 양손을 탈탈 턴다. 원아에겐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나를 보디가드로 채용하신 분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성희는 영재의 강압에 못 이겨 승용차에 오른다. 나를 어린애 취급하다니 강제로 하는 일이 지겹지 않으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비록 지시에 따르긴 해도 싫은 일을 왜 합니까? 영재는 운전하며 휘파람을 분다. 영조도 휘파람을 잘 불었다. 다시금 영조의 환영이 송이의 뇌리에서 오락가락한다. 언제까지죠? 나무차를 몰면서 출퇴근시키는 거 말이에요. 내가 성희 씨와 백년가양 맺는 날까지입니다. 영재는 청혼한 사실에 만족한다. 강 변호사에게 성희의 사정을 듣고 보디가드 역할을 즐겨하는 것도 성희가 마음에 들어서였다. 교회 학교 유년부 교사도 함께하며 지켜본 성희는 자신이 바라던 여인상이었다. 고아로 자란 그가 생각한 여인상은 누나 같은 여인이었다. 성장 과정에 영향을 끼쳤던 누나가 운동권 학생과 열애에 빠져 감옥을 내 집 떠나들 듯 했을 때였다. 누나가 빠져든 건 한 남자를 향한 헌신이었다. 헌신의 바탕은 마음이 청결하고 순전함이었다. 성희는 누나를 닮았다. 성희가 유치원생들과 벗한 모습은 빛나 보였다. 생기에 넘친 아이들의 천진스러움과 성희의 순전함이 연합해 빚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낙원이었다. 못된 장난꾸러기 짓은 그만두세요.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성희가 승용차를 몰며 출퇴근하던 시간을 즐긴 것은 영조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나의 연인이여, 난 바람 따라 그대에게 왔는걸. 내가 깃털보다 가벼운 건 바람이 나의 날개이며 호흡이기도 해. 영조의 호소를 듣고 성희는 응석을 부렸다. 난 바람이 불면 어디론지 떠나고 싶어. 멀리 저 멀리로. 바람이 혼인걸. 바람이 바로 영조씨인걸. 언제나 그의 영혼은 휘파람 소리와 더불어 그녀의 육신과 영혼을 사로잡았다. 영재는 계속 휘파람을 분다. 신기하게도 영재가 곁에 있으면
영혼과의 대화는 단절된다. 보이지 않은 영혼과 살아 움직인 영재와의 마찰은 언제나 후자의 승리로 끝나곤 했다. 누군가가 곁에서 살아 숨쉬는 건 영혼보다 가까운 산자의 특권인지도 모르리라. 열기를 품어낸 입김, 발을 낚아챌 때마다 전달되는 뜨거운 감촉, 도드라진 팔뚝의 정맥, 이글이글 타오른 눈빛, 황소 뚝심으로 다가온 유혹은 영혼과의 대화에서는 맛볼 수 없던 신선함이었다. 낡아빠진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누리는 건 개개인의 권리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가요? 마음대로 행하는 건 독선이요 위선이지요. 죽은 자의 귀신은 밟아버려야지 내 것이냥 불러들여 소화에 합리화하는 짓이야말로 권리 남용 아닙니까? 전화도 그만하십시오. 제발 부탁이니 날 그냥 놔두세요. 잠결에 벨이 울려 수화기를 들면 저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윙윙거린 잡음 속에서 영조의 목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난 깨었는데 너만 잠에 빠지면 어쩌지? 영혼의 음성을 듣고 성인은 잠이 확 달아난 체험을 했다. 전파의 감도는 멀기도 가깝기도 하여 종작이 없었다. 어쩌면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환청일 것이다. 그런데도 성인은 전화기를 통해서도 영조의 목소리를 듣고는 했다. 근사인 산자의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왔다. 영재입니다. 오늘 아침처럼 나를 피하려고 먼저 출근하지는 마십시오. 내일 아침엔 새벽부터 기다릴 테니까요. 이튿날 창문을 통해 아래로 내려다보면 어둠 속에서 영재가 손을 흔들었다. 영재의 휘파람 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간다. 특별한 여자에겐 특별한 남자가 필요하므로 강 변호사님이 나를 보디가드로 채용한 게 아닙니까? 우리 이제부터 특별함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이 됩시다. 보통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겁니다. 성의의 얼굴이 빨개진다. 아이 낳고 사는 게 남녀의 성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일순 성인은 의문부호였던 영조의 성기를 떠올린다. 무엇이 그토록 참을 수 없게 했을까. 여행 중에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고서도 태연한 척 약혼녀와의 결합을 원했다. 혼전 순결서야 갈 때 그의 근엄한 얼굴, 창조주에게 절대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도 그 약속을 파한 뒤 약혼자를 만나 태연을 가장했을까. 가장 믿었던 약혼자에게 당한 배반으로 성인은 한동안 절망했다. 그 점 영재가 나타났다. 주일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관 문을 연 순간 성인은 영조의 환영을 보았다. 성인은 환영 앞에서 왼쪽 가슴에 단 이름표를 가리켰다. 영조 씨, 강형제가 뭐예요? 이름 하나가 틀렸잖아요. 하려다가 실제 인물이 신임 교사라고 악수를 청했을 때였다. 성인은 그가 영조가 아니고 타인임을 알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가. 영재와 가까이 지낸 사이 신기하게도 영조의 환영도 대화도 소멸되었다. 투명한 어둠을 사른 불꽃, 불꽃 속에 뛰어든 영혼이 혼불로 타오르며 잿더미가 되던 꿈도 꾸었다. 영혼과의 대화는 노상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뒷맛이 개운하지 못했다. 아쉬움에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나니 그럴 법도 했다. 정 박사님과 엄마는 오래도록 서로 그리워하고 애타게 기다려도 아직 결합하지 못했지요. 우리는 몇 번 만났으며 만난 지 얼마 되었다고 결혼 운운합니까? 영조 씨와 나는 오줌 싸게 시즈를 귀저귀를 서로 바꿔치며 함께 자랐는걸요.
우유병도 바꿔가며 빨았고요. 초콜릿과 캐러멜도 서로 빼앗아 먹었지요. 소풍을 가면 도시락도 나눠 먹었고요. 사과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가해 딱 쪼개면 까만 씨앗과 반반한 속살이 드러났죠. 우리는 이빨 자국을 남기며 갈라먹곤 했거든요. 그이랑 첫 입맞춤한 게 유치원 졸업 때였어요. 키스도 사과 맛이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그이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영재 씨를 안다고 할까요? 성희는 혼잣말로 되낸다. 내가 성희 씨를 만난 지가 두어 달밖에 지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성을 그리워한 그 순간부터 정성이라는 소녀가 내 안에 자리 잡았어요. 한번 만나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충분히 긴 기다림 끝에 만난 사랑의 완성 아닌지요. 차는 강북으로 달린다. 성희는 왜 강남이 아니고 방향이 틀리느냐 물어도 영재는 반응이 없다. 차는 도심지를 지나 어느 외진 곳으로 접어든다. 들에는 벼이삭이 바람에 흔들리고 차창에 머문 초가을 햇살이 쾌속으로 달린 속력에 따라 춤춘다. 으슥한 들판 모퉁이에 차를 세워두고 영재는 성희를 껴안는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도 성희는 격렬하게 저항한다. 지금 이 순간 성희 씨에게 들려주고픈 말은 사랑하는 건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바보는 천재보다도 더 영리하다는 걸요. 내가 성희 씨의 보디가드가 된 것을 즐겨 행하는 것도 그에 속합니다. 영재는 성희를 꽉 조여안고 외친다. 6. 이른 봄인데도 소복소복 내린 눈이 천지를 하얗게 물들였다. 허리 굽은 소나무 가지 사이에서 까치 한 쌍이 건너뛰며 뛸 때마다 눈송이가 떨어져 내렸다. 준서는 유아의 도움을 받아 엄마를 이렇게 안는다. 며느리 가슴팍을 등받이 삼아 기댄 엄마는 가느다란 미소를 띈다. 어머님이 웃으셨어. 곧 말씀을 하시려나 보아. 준서의 귀의 말을 듣고 유아가 쉿 한다. 미소는 현올림의 열쇠라지요. 실어증에 걸린 윤경은 달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는 그저께 퇴원했다. 뇌에 이상이 있지만 퇴원해서 자가치료받으면 회복된다던 의사의 진단을 받고서였다. 표정 없는 얼굴이 점점 변하더니 말을 못하는 대신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의사는 실어증 환자가 회복기에 이르면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했다. 준서는 엄마의 뒷골부터 목과 어깨를 차례대로 주무른다. 뼈마디에서는 딱딱 소리가 난다. 몸은 야이고 주름은 늘고 축 처진 볼은 푸르댕댕하다. 준서는 한순간의 잘못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다. 준서는 자신보다도 동생에게 더 잘못을 덮어씌운다. 어디 사귈 여자가 없어. 그는 개막난이 계집애랑 어울리더니 내게 올가미까지 쉬운 준서는 울화통이 치민다. 곁에서 차분히 시중드는 유아가 새삼 고맙다. 내 짝은 내가 구해주겠다던 엄마의 충고가 마음에 합당한 격언 같다. 평생을 함께 지낼 반려사는 부모 눈알에 맴돌아서도 안 되고 자신의 눈높이에 머물려도 안 된다던 수칙을 준서는 지녀왔던 터였다. 시어머니 시중을 들고 남편에게 보조를 맞추면서도 유아의 마음은 편치 못하다. 남편 때문에 임신에 자연 유산된 여자가 꿈속에서도 나타나 괴롭혔다. 밤이면 남편의 애무를 받다가도 여자의 환영이 불쑥 나타나 유아는 준서의 몸을 밀어내곤 했다. 내가 어떻게 한 둥지 안에서 남편과 시동생을 봐야 하느냐 보다도 그들이 어찌 나를 바로 대할 것인가가 더욱 유아의 목을 옥죄었다. 자정이 지났는데도 대문 밖에선 꽝꽝거림이 귓전을 울린다. 유아는 급히 밖으로 나온다.
존서도 뒤따른다. 최혜정은 싱가포르로 출장 중이었다. 엄마는 깊은 잠에 빠져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다. 이야, 잘난 형이 못난 동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나오시는구려. 술에 녹초가 된 중기는 헛고부라진 소리를 낸다. 내 꼴이 뭐야 지금. 어머님이 중병을 앓고 계시는데. 준서가 호통을 친다. 효자형이 병구한 잘 아시는데 불효동생이 떠돌아다니기로 쓰니 무엇이 잘못될 수? 중기가 코웃음치며 유아의 턱을 치켜세운다. 형수님, 우리 멋지게 포옹해 볼까요? 남편 앞에서 외도해 보는 것도 스릴만점이잖소? 이 자식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준서의 주먹이 동생 가슴팍을 겨눈다. 형의 주먹질에 중기가 쓰러지며 고함친다. 남의 것을 잘 빼앗는 잘난 준서 씨가 이 못난 동생이 형의 것을 좀 갈라먹자는데 억울해할 건 뭐야? 준서는 동생에게 발길질도 해댄다. 제발 그만하세요. 유아는 차라리 나를 발길질하란 듯 중기를 가로막아 선다. 쓰레기 같은 놈은 없애버려야 돼. 준서의 눈빛이 살기로 번덕인다. 누구 잘못인가요? 왜 동생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죠? 유아는 비틀거리는 중기를 붙든다. 저놈 때문에 내 이력에 5점 남긴 걸 생각하면 치가 떨려. 도련님을 내 등에 업히세요. 유아는 꿇어 앉아 등을 내민다. 여자가 어떻게 술주정뱅이를 내 등에 업혀. 준서는 욕실 바닥에 동생을 내려놓고 뺨을 후려친다. 그만하라니까요. 유아가 남편 손목을 그 악슬에 잡는다. 도련님을 안고 계세요. 내가 옷을 벗기겠어요. 술독에 쓰는 시동생은 처참하게 일그러진 망아지다. 유아는 중기의 겉옷을 벗기고 얼굴과 손을 씻고 나서 목에 힘을 준다. 꼭 끼안고 계세요. 발 씻을 차례니까요. 7. 6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영재와 성희는 강 변호사 댁으로 들어선다. 성희가 혼자 가겠다고 해도 영재가 둘이 가는 것이 어른들 보기에 좋을 거라며 동행하기를 원했다. 예비 부부를 맞이한 강 변호사 부친이 이미 목약된 걸 환기시킨다. 우리 가족이 회의를 열었는데 영재를 양자로 맞아들이기로 했단다.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영재가 정중히 인사말을 올린다. 그건 민옥의 건의에 의해서였다. 장남을 잃고 상심하던 민옥은 영재를 보고 의욕상실증에서 벗어났다. 하늘이 보낸 아들이라 여겼다. 영재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이부자리에서부터 음식에 이르기까지 보살폈다. 노할머님도 찬성이었다. 성인은 3층으로 올라 영조의 방문을 연다. 새로 도배되고 실내 장식이 바뀐 방 안은 죽은 자의 채취를 맡을 수도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방은 서재로 변했다. 성인은 의자에 앉은 강 변호사에게로 다가간다. 왜 올라왔느냐? 그냥요. 성인은 강 변호사의 무릎에 얼굴을 묻는다. 저를 사랑하세요? 그럼. 얼마만큼요? 또 아기 흉내 내는구나. 젖달라고 떼쓰는 아기처럼 말이야. 전 아버님 앞에서 언제나 아기인걸요? 엄마를 더 사랑하세요? 저를 더 사랑하세요? 시야가 흐릿해 강 변호사는 양손으로 눈을 비빈다. 목도 잠긴다. 엄마를 사랑함으로 너를 더욱 사랑한단다. 강 변호사도 묻는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엄마보다도 정 박사님보다도 더욱 아버님을 사랑하는걸요? 강 변호사는 성의를 와락게 앉는다. 정금 마을로 들어선 정림 여사의 발걸음이 가볍다. 좁은 골목을 지나 정림 여사는 봉연의 집 대문 부서를 누른다. 이런 누추한 곳을 방문하시다니요. 봉연은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몰라 엉거주춤한다.
동작봉에 약수터가 있다기에 왔습니다. 우리 같이 올라가 볼까요? 그 약수가 약발을 잘 받아 제가 건강한 것도 그 덕이라 믿습니다. 안내해 드리시오. 복녀가 앞장서서 걷는다. 까치 울음소리 뒤어 뻐꾸기 울음소리가 한낮의 정적을 깨뜨린다. 비 온 뒤라 발에 밟힌 습기 찬 흙의 감촉이 보드라운 양탄자 같다. 아직도 정정하시군요. 산을 잘 타시는 걸 보면 복녀는 저 늙은이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뭘까 머리를 굴린다. 그저께 강원도 오대산에 들꽃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림 여사는 자생식물 연구의 회원이었다. 이번 여행은 집안에 불어닥친 어려운 문제로 마음의 정리가 필요해서였다. 들꽃이라면 나도 웬만큼 아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제비꽃, 은방울꽃, 얼레지는 많이도 알려졌지만 호라비 바람꽃도 있더군요. 호라비가 과부 때문에 바람났다는 뜻인가요? 흰색 꽃잎 사이에 노란 꽃술이 박혔는데 꽃대 하나가 외롭게 피어 그런 이름이 붙었다나요? 노란색 주머니같이 생겼다 해서 상괴불수도 있고 나도 개감체 외현호색은 이번 여행에서 처음 본 들꽃들이시요. 정림 여사는 가방 안에 든 걸 꺼내 펼친다. 들꽃들이 인쇄된 전단지다. 복녀는 그것을 살핀다. 참 희한한 들꽃들도 있군요. 제가 안다는 건 기껏 민들레 찔레꽃, 달맞이꽃, 붓꽃 정도랍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들꽃 여행을 다녀옵시다. 내년엔 광덕산으로 간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이라 식물 보존 상태가 좋다나요? 금강산 명물인 금강제비꽃, 금강애기나리를 볼 수 있어 들꽃 관찰 지역으로 인기를 끈다더군요. 복녀는 귀를 의심한다. 정림 여사가 사람 대접해준 건 처음이다. 더욱이 같이 여행을 가사니 복녀는 모진 목숨 이날까지 살아온 건 그 금쪽 같은 말을 듣기 위해서인 것 같다. 이번 여행길에서 느낀 게 많습니다. 자생식물을 보호하자는 운동에 동조하며 들꽃에도 애정을 가시자고 야단드립니다. 근데 제 손녀를 건사하지 못한 패배감에 짓눌려 마음고생을 많이도 했다오. 정림 여사는 채희가 낙태까지 한 사실을 접하고는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한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방 안에서 성경을 읽고 침묵으로 지냈다. 막내 손녀의 낙태는 노인에게 자승의 교훈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지난 주일 정림 여사는 조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우친 바가 컸다.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요. 새 생명이 알을 깨고 나오듯 자란 단단한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수용할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조목사의 유창한 설교는 정림 여사의 폐부를 찔렀다. 당신의 온고집은 창과 칼이 되어 가족들에게까지도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다. 단 하나 피붙이 외아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도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더불어 당신 자신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끝간데까지 추락한 채희의 방황은 바로 당신의 방황이었다. 송구하옵니다. 이 못난 년이 한시 가문에 누를 끼쳐서요. 내가 덕이 없는 탓이지요. 자식 하나 잘못 키웠으면 손녀에게라도 애정을 지니고 키웠어야 할 텐데 온고집만 부려 애를 망쳐놓았습니다. 사돈 어른도 참 우리 채희가 어땠어요? 앞날이 창창한 애인데 얼마든지 발벗고 나갈 테니 두고 보세요. 호시탐탐 놀리던 기회였다. 정림 여사가 채희 외소모로 깎듯이 예우하는데 사돈 어른이라 한들 마다 할까. 복녀는 평소에 원하던 말을 입에 올린다. 가파른 길을 오르서 국립묘지의 회색 담이 보인다. 벚꽃이는 더한층 기승 부리며 운다.
정님 여사는 그 울음소리가 주열의 마지막 피맺힌 절규처럼 들린다. 녹슨 테이프에 감긴 어머님 소자는 먼저 떠납니다.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아들의 마지막 유언마저도 불태웠던 증오의 나날들이다. 애정의 갈등에서 헤어나지 못한 한 많은 세월, 남은 건 주름뿐이다. 사도늘은 많이도 알고 싶어 하셨지요? 여사님의 아드님과 홍자의 마지막 모습을. 봉연은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도 않고 숨길 필요도 없다. 속에 끌 토해내야만 한 뿌리가 될 것 같다. 그 과수원은 복녀가 홍자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과수원 별장 방 안에서 주열과 홍자는 실랑이를 벌였다. 천둥과 번개불이 하늘을 쪼갤 듯 꽝꽝 그렸다. 별장 부엌에서 복녀는 가슴을 조였다. 창대같이 내린 비가 낡은 별장을 삼킬 것만 같았다. 비바람을 타고 이 손 못 놓겠어? 난 가야 해. 주열의 목소리가 쨍쨍 울렸다. 못 가, 절대로. 내가 나간대도 엄마가 밖에서 죽시는 걸. 엄마와 내가 힘을 합하면 너를 못 이길 것 같아. 이 긴 손톱으로 널 핥히고 말 거야. 서로 악다구니 퍼붓는 소리가 천둥 소리에 가려 들리지 않았다. 주열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홍자가 검붉은 손톱으로 주열의 얼굴을 핥힌 것이 선이 보인 듯 했다. 손톱 자국은 약이 없어 이 철부지야. 복녀는 고함을 질렀다. 무슨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주열을 내 사위로 못 삼을까봐. 나중에 손톱 자국 난 내 사위 얼굴을 어찌 지켜볼 것인가. 복녀는 그것을 걱정했다. 복녀가 별장까지 온 것은 행여 홍자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새로운 곳에 혼처가 나서 혼담이 무르익으면 홍자는 소리 지르며 악담을 퍼부었다. 전등알이 고장났나 봐. 난포등을 켜야겠는데 성냥도 라이터도 없으니. 홍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복녀는 아궁이의 불기에 관솔불을 켜서 들창문을 열어 홍자에게 건넸다. 방의 습기를 내몰기 위해 복녀가 불을 지폈던 것이다. 난포등이 켜지자 주열이 외쳤다. 내가 도깨비야? 이래가지고 어디에 낯짝 들고 다니겠어? 주열의 목소리가 다시 쩌렁 울림과 동시에 거울 깨진 소리가 들렸다. 여보게 참깨나. 노도와 같이 휘몰아친 태풍이 복녀의 호수를 내몰았다. 비 맞은 생쥐가 아궁이 안으로 들어가려다 불기가 뜨거워 도로 나와 복녀의 발등을 스치며 달아났다. 홍자가 고래고래 악을 썼다. 난 내 딸도 이럴 수 없고 너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말 테야. 다시 악쓰고 고함치는 소리가 천둥과 번개불 소리에 내몰렸다. 복녀는 한기가 들어 아궁이 앞에서 쭈그렸다. 방 안의 기척이 들리지 않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디 두고 보자. 너 죽고 나 죽을 테다. 평소에 자주 내뱉던 앙칼진 딸의 음성을 기억해냈다. 복녀는 허겁지겁 뛰어가서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 엎드린 홍자가 기어든 목소리로 내뱉었다. 엄마, 난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 일을 영원히 소유하니까. 불쌍한 우리 채인은 어떡하지? 복녀는 자풀을 뜯어 푹 날려보낸다. 이제 와서 알아야 할 필요가 없지요. 정림 여사는 다시 과거의 질곡에 파묻히고 싶지 않다.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밝혀서야 합니다. 몹쓸 것. 홍사가 여사님의 귀한 자제분을 죽인 거라고요. 어디 가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힘센 게 아닙니까? 내 아들이 댁의 따님을 숨지게 했을 겝니다. 테이프에 녹음한 걸 보면 내 아들이 뒤에 숨진 거라오. 뒤에 남은 자가 앞서간 자에게 치명타를 가한 게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딸년은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체위를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했고요. 한 교수는 녹음기에 녹음을 했지요. 낡아빠진 녹음기는 과수원식의 딸아이가 가수가 되고파 목소리 연습을 위해 중고품을 마련해 둔 거랍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사태질하며 실랑이를 벌였던 두 노인이었다. 이제는 서로 남의 자식을 살인자로 몰던 태도에서 벗어나 내 자식을 살인자로 인정한다. 우리 이렇게 결론을 냅시다. 둘이 동시에 숨을 거두었다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납시다. 주열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였다.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던 정림 여사는 비밀 수첩을 발견하고 수인 몰래 내용의 일부를 찢어버렸다. 찢은 내용 중에는 주열이 가출할 때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란 암시가 적힌 내용이었다. 수면제와 노끈을 준비해 가져간다는 내용도 적혔다. 홍자가 이혼하지 않으면 학교에 가서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더 이상 피할 도리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 정림 여사가 비밀 수첩 내용의 일부를 찢은 건 수인이 그 내용을 알면 더욱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안쓰러움이었다. 그리고 경찰이 들이닥치면 비밀 수첩 내용으로 가족이 입을 피해를 두려워해서였다. 비밀 수첩 전부를 불태우지 못한 건 수인을 향한 주열의 사랑이 하도 애달바 그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서 위로를 받아 가정을 잘 꾸려가기 위한 계산이었다. 딸년이 숨진 뒤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사님을 만나 악담을 하고 오던 날이면 구들뜯게가 되어 자리 벗은을 면치 못했지요. 복녀가 훌쩍거린다. 나도 마찬가지였다오. 앞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 외할머님, 우리 이제부터라도 합심해서 좋은 일 하도록 합시다. 최희 할머님이 원하신다면 전 무슨 일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정림 여사가 내민 손을 복녀가 꼭 잡는다. 8. 나의 총을 들어주었으면 해. 미라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린다. 뭔데? 수인은 덤덤한 자세를 취한다. 혈기 많은 미란에게 감성을 내비치지 않는 게 유익하다는 걸 일찍 터득했다. 내가 키운 아이를 데려왔음 해. 성의를? 정박사랑 무슨 미략이라도? 수인은 온몸이 뻣뻣해진다. 누가 젠세하며 뽑는 아이를 원한대? 판에 박은 듯이 사는 지들에게 진절머리 난 걸 모르시나 봐. 우리 성이가 언제 그리도 젠체하며 그만 떨든? 옌 잘난 딸 자랑하고 싶어? 성이가 무슨 거룩한 자냐? 미숙 언니에게 질린 나야. 난 그런 딸 원하지 않아. 채희, 난 걔가 좋아. 미란이 흔쾌히 답한다. 그토록 아이를 원했고 양자를 찾아다닌 것도 결국 채희를 만나기 위해서란 마음이 일어 밤잠을 설치곤 했다. 참으로 웃기네. 수인이 코웃음을 친다. 채희와 미략이라도 한 걸까? 저렇듯 자신만만한 것을 보면. 왜 하필이면 채희지? 수인은 승리감에 도취된 양 집요하게 파고든다. 일종의 선입관이랄지. 난 채희를 보고 나의 분신임을 느꼈어. 내 살과 뼈가 반쪽으로 빠져나가 하나의 형상이 된 것 같아. 불쌍한 생각이 들어 보살피고 가여워 껴안아주고 싶고 배고파하면 먹여주고 싶거든. 천의 고아가 아니므로 그런 걱정은 사슬이야. 쉬쉬한데도 채희가 너의 친딸이 아니란 것쯤은 알만한 여고 동창들은 다 알잖아. 뭐야, 협박하는 거니? 난 채희를 친딸 이상으로 애정을 쏟으며 키웠어. 내가 친딸 이상으로 애정을 쏟으며 키운 것하고 내가 나의 지체처럼 키우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나 우리 내기할까?
미란한 제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면 입맛이 없었다. 내가 왜 이래야 하느냐고 울부짖으면 자신도 함께 울었다. 그동안 그에게 이혼 하자는 압력을 받고 난 정신병 환자가 되었지. 체이를 간호하는 동안 정신병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야. 불안, 초조, 토악질, 증오, 미움, 불면증, 구토 등 나의 정신병은 너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된 거야. 나도 너를 미워했지만 잊어버렸어. 당연한 것 아니야? 연인을 가로챈 연적인데? 이젠 우리 서로에게 좀 솔직하셨구나. 미움의 가시를 어떻게 제거할까? 채인은 나의 딸이야. 어느 누구에게 맡긴다든지 굴레 씌우고 싶지도 않아. 나는 채인을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돌볼 거야. 채인은 이미 내게 약속했는걸. 나랑 같이 파리 유학 떠나기로. 누구 마음대로? 넌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엄청난 업무까지 꾸미는데 이번만은 절대 안 돼. 제이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던 정 박사의 건의를 수인은 믿었던 것이다. 자매들도 면회 오지 말고 기다려 달란 당부도 제이가 가족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이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몰라. 난 제이를 얻은 이상 그이를 잃어도 괜찮다고 여기거든. 정말 난 그이가 그토록 원한 이혼장에 도장을 찍을 각오가 됐단다. 당분간이란 조건으로 시작한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고 20여 년이 흘렀는데 그이도 많이 참아준 거야. 난 너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생명의 은인이라 여겼어. 그이가 오래선 너를 만났을 때 내가 그이에게 한 말이 나를 살린 거야. 눈물은 나만 흘린 것으로 족하지 미란에게 나의 눈물을 되돌리게 하지 말아 달라는 너의 그 마지막 말이 족쇄가 되어 그이는 나를 버리지 않았던 거야.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그이의 지나간 행동을 보고 깨달았어. 이수인은 정운종을 양미란에게 빼앗겼다고 여길 테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넌 정운종을 예전에도 사로잡았고 지금도 사로잡고 앞으로도 사로잡을 거야. 넌 사랑의 승리자야. 왜 내가 영과 혼이 떠난 남자를 간도 쓸개도 없이 평생을 기댈 언덕으로 삼았을까? 너는 의심하겠지만 난 아직도 정 박사만 남자를 만나지 못했고 사랑하고 또 그이가 진정 나의 생명의 은인이었거든. 난 그 시절 체이보다 더 정신과 육체가 피폐했어. 아마 그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자살했을 거야. 이제부터라도 난 내 짝을 찾아 나설 테야. 내 마음이 통하는 새로운 남자를 만날지 그림이 내 짝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야. 이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맺어져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걸 더더겠단다. 왜 내가 너를 증오하고 허송 세월을 보냈을까? 증오란 화살을 내게 쏘면 쏠수록 그 화살은 내 가슴팍에 박혔는데도 이상해. 정 박사를 소유했을 땐 난 사랑의 패배자란 굴욕으로 절절 맸는데 그를 포기한 순간부터 정반대의 입장으로 변했다는 묘한 생각에 빠져들거든. 제인은 나의 분신이야. 난 사랑의 실패자였어. 양미란이 정운종의 사랑을 이수인에게서 빼앗지는 못했지만 한채인은 이수인보다 더 애정 가지고 키울 거야. 난 나만이 간직할, 나만이 사랑하고 나만이 사랑받을 사랑을 목마르게 원했거든. 다시 말하지만 채인은 나의 분신이야. 미란은 수인이 오해할까 봐 그동안 일어났던 채에 관한 것을 입에 올린다. 수술대에 오른 채인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 허우적거렸다. 미란은 환자의 아랫배에 손을 얹었다. 묵직한 감각은 잠시였고 제이가 온몸을 뒤틀며 미란의 양손을 잡았다. 제이는 누군가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 경멸에 찬 입술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건 영락없이 레오를 향해 독수를 퍼붓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얘야, 난 너의 울분을 너무나도 잘 안단다. 조금만 견뎌. 치료하고 나서 너의 고통을 나랑 나누자. 짐승같이 울부짖는 제이를 껴안으며 미란도 울음을 터뜨렸다. 제이의 수술은 오래 걸렸다. 정 박사가 환자의 자궁 속에 든 피덩이를 끌어낼 때마다 미란의 하복부에선 심한 경련이 일었다. 깊은 상처가 난 곳에 의사의 손이 닿으면 제이는 울부짖었다. 미란은 목이 메었다. 제이가 울부짖으면 자신의 살점을 도려낸 듯한 고통이 뒤따랐다.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쯤 지나 제이는 미란에게 모든 사실을 실토했다. 임신한 사실을 알고 두려웠어요. 어떻게 낙태를 할까가 문제였지요.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보았지만 뱃속의 아기는 점점 자랐어요. 엄마에게 고백하고 싶어 출판사로 찾아가도 용돈만 얻고는 돌아오곤 했어요. 나의 출생 비밀이 알려지고 난 뒤부터 난 가족 대하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가족에게 잘 보이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였거든요. 가정이란 울타리는 더 이상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수면제도 복용하고 약도 사 먹어보았지만 유산이 되지 않았어요. 유산시키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팔이 아파 아르바이트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 봉급으로 생활하고 쌍둥이 언니는 가외로 학비를 벌어 우리 집 가게는 현상 유지에 그쳤거든요. 나는 도둑질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계집애가 바에 있으니 치근거린 남봉꾼들이 많았어요. 나는 돈 많아 보이는 남봉꾼을 골라 기회를 노렸지만 번번이 당하기만 했지요. 나를 호텔로 유인한 남봉꾼의 지갑을 훔치고 도망쳐 나왔지만 들켜서 두들겨 맞고 그날은 호텔까지 안 가고 술집에서 취객을 만나 지갑을 훔쳤지만 술집 입구에서 덜미를 잡혔어요. 길거리에서 구타를 당하면서도 쾌감을 느꼈어요. 뱃속의 아기가 떨어져 나갈 걸 고대하면서 정작 유산이 되자 정신을 잃으며 정운종 박사님 병원 이름을 중얼거렸나 봐요. 미라는 오열하는 제의를 품에 안고 약속했다. 나랑 고통을 함께 나누자. 미라는 제이를 데리고 다니며 쇼핑도 하고 가까운 거리로 나가 산책도 했다. 중기를 만나고 왔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침묵해 미라는 제이의 속마음을 헤아리기에 애를 태웠다. 지난 주일 미라는 제이와 더불어 동해안 여행을 떠났다. 제이가 식욕이 없어 여행하면 입맛을 찾을 거란 정 박사의 건의에 따라서였다. 대관령을 지나서 도토리묵과 산채 비빔밥에 군침을 흘리더니 입맛을 되찾았다. 바다가 내려다 보인 호텔을 정하고 나서 제이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했다. 소나무를 배경으로 바다에 해가 돋는 장면이었다. 미라는 그림 그리는 제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자신의 유전 인자를 물려받은 친딸처럼 다가왔다. 남자친구 저택에도 소나무가 있지요. 제이가 그림을 그리며 고백했다. 난 남자친구에게 결별을 선언했는데도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다시 만나고 싶어? 미라는 제이가 허락한다면 중기를 동해안 호텔로 부르고 싶었다. 마음에 맞는 사람과 여행은 즐거운 것이므로 제이의 병도 빨리 쾌유될 것 같았다. 제이는 고개를 흔들었다. 기본이 서툴긴 했지만 그림은 수작이었다. 파리는 어떤 곳일까요? 제이가 동경어린 표정을 지었다. 예술가들에겐 지상천국이지. 젊은이들에겐 사랑의 도시야. 분수대를 타고 오른 물줄기도 유유히 흐르는 강물도 땅에서 솟아오르는 지열도 대기의 공기도 에펠탑조차도 샹숑 리듬을 타고 젊은이여 비록 내일 피를 마실지라도
사랑하라고 속삭이는 도시야.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방에서 마술에 걸린 신데렐라 공주도 되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명화도 관람하겠네요. 물론이지. 무척 가고 싶지만 집에서 나를 유학 보낼 정도로 여유가 없거든요. 이런 나를 가족이 반기기나 하겠어요? 내가 파리에 가기를 원한다면 나랑 같이 가지 않으련? 정말 아줌마랑 파리에 갈 수 있을까요? 난 너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리라고 이미 결정을 내렸단다. 엄마 못삼게 나도 아줌마가 좋아요. 날 제발 파리로 데려다줘요. 제인은 미란을 품에 안기며 호소했다. 수인도 미란도 커피가 식은 다음 들이킨다. 그 몇 분도 채 안 된 시간이 둘 사이에 가로놓인 앙금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한 것은 여고 동창이란 친밀감도 있을 터였다. 지금 제이에게 필요한 건 파리 유학이 아닐까? 도피처가 필요하거든. 난 제이의 길잡이가 되고 싶어. 내가 못 이룬 꿈을 제이가 이루게끔 도우고 싶어. 거듭 말하지만 안 돼. 수인은 제이를 남에게 떠맡기고 싶진 않다. 더욱이 앙숙으로 지낸 연적에게 책 잡힌 꼴이라니. 그건 수모여 지옥이다. 제이를 두고 우린 어차피 흥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무슨 흥정을? 난 제이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도록 하겠어. 제이가 무슨 사고 팔아야 할 물건이냐? 수인은 비웃으며 미란을 노려본다. 인신매매는 공격받아 마땅할 테지만 내가 흥정하자는 건 그게 아니야. 남들이 상상한 것만큼 나는 부자인 것은 확실해. 파리에는 아직도 내 소유 아파트가 있고 현금을 가진 것만 해도 나랑 제이가 여생을 보낼 만큼 충분해. 신사동 병원은 은행 대출이 많아 그이가 처리할 거야. 사실 내가 지닌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으려다가 그이랑 언제 헤어질지 몰라 내 몫을 챙겨두었지. 왜 내 사악함을 까발리느냐 하면 제이를 얻고자 하는 나의 진심을 내게 알리고 싶어서 그래. 일산 우리 집과 제이랑 맞바꾸자. 사람을 물물교환처럼 흥정하려 들다니. 수인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는다. 그건 자존심을 지켜야 할 때 행하는 자신에 대한 단속이다. 물론 사람은 존귀한 존재고 물건은 사람의 부속품에 불과해. 일산 우리 집은 나의 정신과 애정이 담겨있는 저택이야. 이태가 지났는데 값이 3배나 뛰었어. 새로 생길 버스 노선이 바로 우리 집 앞으로 통과해 값이 무진장 치솟을 거래. 택시도 그렇지만 저택 뒤에 있는 야산 3만여 평도 있거든. 곧 성희가 결혼할 거란 소식을 진영에게 들었어. 비싼 돈 들여 예식장 구할 필요 없잖아. 이제부터라도 내가 제이 친권자만 포기하면 저절로 굴러들어온 복덩이 아니야? 진영이 패션쇼를 우리 집에서 하고 싶다기에 승낙을 했어. 나는 우리 집이 패션쇼 장소도 예식장으로도 안성맞춤이라고 여기거든. 더욱이 성희가 새 유치원을 마련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고심한다는 것을 제이에게 들었어. 앞으로 저택 뒤에 유치원을 짓고 그 뒤 야산에 원아들이 뛰놀면 더할 나위 없을 낙원 아니겠어? 우리 집 가까이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선다고 신문에서도 떠들잖아. 미라는 몸이 날듯이 가볍다. 집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 박사와의 관계도 끝났다는 것을 뜻한다. 신사동 병원도 비좁아 입원실이 태부족이라 그이도 병원 옮길 계획을 하거든. 내가 권했지. 값비싼 택시 구하지 말고 일산 저택들에 병원을 신축하라고. 처음에는 신사동이 워낙 비싼 땅인데다 넓은 평수를 구하지 못해 미라는 오래된 여관을 사들여 헐고 2층 건물을 새로이 지었다. 그런 연유는 바로 옆에 공터가 있어 복덕방 주인과 암암리에 묵약하고 그걸 노렸는데 땅 주인이 호텔을 짓는 바람에 그 계획이 좌절되었다.
성희가 한씨 가문의 누가 되었다면 그 누를 끼치게 한 건 정박사와 나야. 그이보다도 내가 더한 회방꾼이었지. 이 흥정은 내가 너의 행복을 훔친 속죄요 보답 아니겠소? 따지고 보면 일산 저택은 정박사 소유가 아니야. 정박사가 벌어준 돈을 내가 관리 잘했다 뿐이지. 안 돼. 무엇에 홀린 양 거절하면서도 수인은 빠른 시일 안에 제의를 데려와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한다. 즉흥 제안이란 믿을 수 없는 약속과 같다. 미란에게 당한 상처가 엄청 커 수인은 그저 흘러가는 말처럼 넘겨버린다. 9. 창가에 머문 가을 햇살이 다사롭다. 정박사는 종합진단을 마친 제의의 위아래를 훈련다. 혈압도 정상이고 걷는 것도 자유롭잖아. 얼굴빛이 창백하지만 말숙한 숙녀티가 난다. 제이가 입은 초록 투피스는 미란이 진영에게 부탁해 마련한 것이다. 정림 여사가 원장실로 들어선다. 지난 주일 정박사는 수인과 함께 그들 예비 부부랑 저녁 식사를 하며 예식에 따른 절차를 논의했다. 정림 여사는 정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제이 조모라오, 폐를 끼쳐 송구합니다. 뭘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정박사는 정림 여사가 병원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다. 제의를 정성껏 간호한 것은 수인의 고민을 덜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성의를 정성껏 돌봐준 정림 여사에 대한 고마움의 답례였다. 고생 많았지? 정림 여사가 제의 이마에 손을 얹는다. 수간호사가 정박사의 눈짓에 따라 정림 여사를 상담실로 안내한다. 정림 여사는 마주보는 정박사의 눈길을 피한다. 강단센 정림 여사지만 며느리의 연인 앞에서 담대해질 수는 없다. 당신이 지나온 삶을 반추해 볼 때 짝이란 외기력이 신세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인생살이의 순리임을 절감해왔다. 손녀들도 엄마의 외로운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재결합을 원한다. 내가 며느리에게 시모로서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물론 제이에게 베푸신 은혜도요. 면목 없습니다. 아니에요. 난 며느리의 새로운 삶을 인도해야만 합니다. 정림 여사의 철통같은 권위의식이 깨어진 것은 성의를 향한 강 변호사의 아낌없는 배려도 자극제였다. 또 하나 부탁은 성의 주원을 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부족한 앱이지만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정박사의 목소리가 떨려 나온다. 은행잎이 바람에 하나 둘씩 떨어지며 제이 머리에도 미란의 손등에도 내려앉는다. 가만히 계세요. 아줌마를 그릴 테니. 제이는 미란을 모델로 그림을 그린다. 그린 그림을 보고 제이가 당혹한 표정을 짓는다. 미안해요. 저희 머릿속엔 엄마가 가득 차서. 그림까지도 엄마 모습이 지배하나 보지요? 제이는 날이 갈수록 자신을 친딸 이상으로 돌봐준 수인에 대한 경외심이 움튼다. 거짓을 참마음처럼 가상한 것도 꼴불견인 게 없어. 난 내가 엄마를 머릿속에 담고 나를 그렸다면 굉장히 화를 냈을 거야. 언젠가는 아줌마를 엄마처럼 그릴 거예요. 그럼 그런 날이 꼭 올 거야. 미라는 제의를 가슴에 품는다. 서로의 체온이 전달되며 심장의 박동이 뛴다. 제의는 피를 많이 흘려 몸이 차갑다. 미라는 얼어붙은 제의의 마음도 몸도 데워주고 싶다. 비어있는 머리에 예술의 혼도 채워주고 싶다. 한순간을 잘못해 일생을 거슬렸다는 피해망상증에 걸리면 진짜 평생을 거스르며 살아가기 마련이야. 한때 나도 너처럼 한순간의 실수로 예술을 포기하고 돈 모으기에 매달렸지. 부동산 투자, 증권 투자, 화랑 경영 등 그림 그리기와는 무관한 일의 혈안이었지. 의도한 대로 돈은 모았지만
진정한 나의 뜻은 예수의 혼을 담는 거란다. 레오를 향한 증오가 더욱 돈 모으기를 부채질했다. 이만큼 모았으면 평생 살아갈 거라 여겼을 땐 정신은 흐리고 손놀림이 둔해 도저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다. 그림의 기본기를 철저히 익히면 나름의 취향에 맞게 개성적인 화법이 솟아나온단다. 사물에 대한 정확한 소묘, 미감으로 승화한 감동의 표현, 색채와 형태의 본능 감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노력과 정신 집중이 필요하단다. 아줌마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보죠? 너를 만나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단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읽어야 말겠다던 집념과 예술원이 불꽃처럼 타오르지 뭐니? 가을 햇살이 뭉게구름과 숨바꼭질하며 뜰에 무늬를 들이운다. 겨울이 오기 전에 파리로 갈 생각이야. 옛 친구들도 만나 담소도 나누고 그림 공부에 매달려 볼까 해. 문제는 너의 태도에 달렸어. 확고한 신념이 필요해. 시력이 나쁜데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예술의 혼이 살아있는 한 시력이 장애 요인이 될 수는 없어. 신체의 고통이 더할수록 예술이 더욱 보배가 되어 탄생되거든. 모딜리아니는 페겔에 고흐는 정신병을 앓았는데도 육신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명장들이잖아. 요즘은 생체공학을 이용해 인공눈 개발도 하는데 시력 따위가 무슨 걱정이람? 너와 내가 시력에 약점이 있다면 서로가 모자란 부분을 채우면 되는 거야. 전 꼭 아줌마 따라 파리로 가고 싶어요. 혼자보다도 아줌마와 함께라면 외국 생활에 적응도 빠를 테고 그림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미풍의 결거운 잔디가 춤을 춘다. 풀잎에서 생동의 숨결이 차디찬 제이의 육신으로 스며든다. 뼈마디마디에서 따스한 기운이 피어오른다. 초원의 향기에 취한 듯 숨을 들이쉬며 제이가 스텝을 밟는다. 아줌마랑 저랑 초원 위를 뛰노는 야생마가 되어볼까요? 그러셨구나. 이 보드라운 산디에 신발이 무슨 소용이람? 미란이 먼저 구두를 벗어 발로 힘껏 찬다. 제이도 구두를 벗어 발로 힘껏 찬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미란이 구호를 외치고는 양손을 V자로 흔든다. 시류와 타협하지 않고 순간의 연락에 취하지 아니한다. 오직 예술을 향해 몸을 불사른 지고의 가치를 지닌 화가가 되는 것. 제이도 덩달아 목청을 높인다. 미란도 제이도 발빠르게 몸을 비비꼰다. 격정은 차라리 울분이다. 이제껏 느끼지 못한 자유의 참맛을 음미하듯 신음을 도한다. 맨발에 돌멩이가 밟힌다. 발목에 자풀의 날쓴 잎이 상처를 입힌다. 그래도 원시인처럼 춤을 춘다. 전 아줌마를 쉽게 사랑할 것 같아요. 제이가 숨가쁘게 외친다. 난 이미 너를 사랑하는 걸. 우리는 자유 반란자. 미란도 외친다. 무언가에 대한 울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레오와 훈종에 대한 울분인지 자신에 대한 울분인지. 자유마저도 우리에겐 구속이다. 제이도 울분을 토한다. 출생에 대한 울분인지 중기내 가족에 대한 울분인지 이제까지 방황하며 지낸 자신에 대한 울분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순간 울분을 토해냄으로써 다시는 방황의 늪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행복의 영순이 1. 여기 사랑하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부디 오셔서 조언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다비다의 봄 컬렉션은 멋스럽습니다. 유리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 곡선으로 매혹의 여인상을 연출합니다. 희디 흰 순백의 웨딩드레스도 선보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웨딩드레스를 입고 평생의 동반자와 언약맞는 신부야말로 행복의 영순이입니다. 기자들이 진영을 둘러싸고 질문 공세를 편다.
명품 옷을 만든 게 피땀 흘린 작업이라지만 천부의 자질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력이겠죠. 저희 어머님은 한복을 잘 만드셨죠. 그런데 여자가 바느질 솜씨가 좋으면 박복하다던 통념에 사로잡혀 제가 양장점을 차리겠다고 하자 반대를 하셨죠. 평생 실직자 남편을 모셨던 어머님은 당신의 박복을 옷을 잘 만든 솜씨 탓이라 여기셨으니. 하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상호의 이름이 다비다이던데요. 성경에 기록된 노루 같은 여인,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무이탁 노인들과 과부들을 입히고 먹인 선행의 여인이지요. 병들어 숨졌는데 베드로 선지자가 살려낸 기적의 여인이랍니다. 기성복과 액세서리 컬렉션도 판매하는 등 국내에는 전주, 대구, 진주, 외국에는 파리와 뉴욕에도 지사가 있는데 성공한 이유는요? 인류 디자이너가 될 꿈을 꾸고 밑바닥 기본기부터 철저히 익혔지요. 친척이 경영하던 의상실 마담의 조수로 일하며 꼼꼼히 박음질도 익혔고요. 견직회사 염색공으로 일한 경험은 색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얻는데 적잖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의 꿈을 실현하기에는 그것도 부족해 파리로 유학을 가서 디올르 지방시 샤넬 등 세계적인 명품 가게들을 돌며 안목과 견문을 넓힌 게 효과를 본 셈이지요. 진영은 기자들과 악수를 나눈다. 지난 여름 TV 화면에도 청희와 문희가 기자회견에 응한 장면들이 비추어졌다. 청희를 두고 모델업계의 신데렐라가 탄생했다던 찬사가 쏟아졌다. 더욱 흥미를 끈건 동생이 사법고시 합격자란 사실이었다. 타인들 앞에서 쌍둥이인 걸 밝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알고 신문에 보도되었다. 연이어 동생과 함께 TV 출연 요청도 받았다. 멀리 떨어져도 쌍둥이 자매는 비슷한 행동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던데, 일테면 서울 언니가 감기에 걸리면 뉴욕의 동생도 감기에 걸린다는 것 말입니다. 남자 사회자가 호기심을 보였다. 제가 재채기하면 동생도 재채기를 했대요. 제가 울면 동생도 따라 울고, 제가 웃으면 동생도 따라 웃고, 제가 모로 누우면 동생도 따라 모로 눕기도 했대요. 그건 엄마에게 들은 얘기고 지금은 전혀 달라요. 보시다시피 생김새도 전혀 다르고 전공도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청이가 발랄한 몸매를 나뭇잎처럼 흔들었대. 동생이 한 말씀 하신다면 사회자가 마이크를 문희에게로 옮겼대. 우리 주위에 쌍둥이 자매들이 예상외로 많은 데다 거의 일란성이더군요. 나이 들수록 닮은 꼴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게 쌍둥이들의 공통 견해랄지. 잠깐 사회사가 문희에게 물었다. 닮은 꼴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이유는요? 저랑 똑같이 닮은 생김새가 바로 옆에 존재한다면 상대에게 혼란을 주니 좋을 리 없잖아요? 인간의 향기란 어느 정도 고매한 인격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가까이 접하면 냄새를 풍기는데 그 냄새를 한 사람도 아닌 판에 박은 두 사람이 얼굴 모양새부터 똑같이 풍긴 건 보기에도 영 그렇거든요. 문희가 지론을 펼쳤다. 언니의 견해는요? 지금은 개성시대입니다. 나만의 독특한 매력을 창출해야지 얼굴 모양새부터 판에 박은 듯한 얼굴이 또 하나 존재한다는 건 김새는 일 아니겠습니까? 청희의 입술이 꽃송이처럼 벌어진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문희가 재빨리 해답의 실마리를 푼다. 우린 이란성 쌍둥이지만 닮지 않아서 남들이 눈치챌 리 없다며 나란히 걸어갔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우리를 보고 쌍둥이처럼 닮았다지 뭡니까? 쌍둥이는 어디를 가도 쌍자 돌림을 못 벗어나기에 전 혼자 태어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깁니다. 경청하던 팬들의 웃음소리가 왁자하게 울렸다. 초대된 주인공은 청이였고, 문희는 언니를 돕기 위한 소연이었다.
주연과 조연이 뒤바뀐 분위기로 변했다. 어떻게 쌍둥이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보다는 둘이 훨씬 보기 좋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란히 하였으니 짝짓기의 효시였지요. 더불어 공손의 미덕의 보탬이 되었지 않습니까? 박수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렸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특한 동생이 있기에 언니의 모델 직업이 빛나 보입니다. 이제부터 청이양의 장기를 보여주셔야죠. 지금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할 정도로 세인의 관심을 끄는 한청이양의 멋진 롱다리에 안성맞춤인 파도 흉내내기 패션쇼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밤 동해안의 파도를 담은 화면과 함께 시원한 물줄기를 공급해 드리지요. 사회자의 설명에 뒤이어 파도치는 동해안을 배경으로 팝송에 맞춰 정의가 타조처럼 널씬한 롱다리를 뽐내며 의상쇼를 펼친다. 그날 정의가 관객들에게 기립박수를 받은 건 단순히 모델 수업만 받아서 그런 건 아니었다. 손짓 몸짓 하나가 일상생활에 맞춰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문희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는데 언니가 뒤질까 보냐 싶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 얻은 찬사였다. 2. 패밀리가 뭔 줄 아세요? 파더 앤드 마더, I love you. 가족이 뭔 줄 아세요? 그랜드마더 앤드 마더, We love you. 악기 소리가 경쾌하게 울린다. 성희가 피아노를 치고 제이가 기타를 친다. 정희와 문희가 스텝을 받고 가족이 합창한다. 패밀리의 어원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약자다. 가족을 풀이한 건 내 딸이 머리를 맞대고 언혼에 결정한 곡이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딸들은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엄마랑 한 묶음으로 묶어 사랑을 표현했다. 할머니랑 엄마를 묶어 사랑을 북돋은 내용이었다. 그들 가족은 그 노래를 반복해 부른다. 피아노 금반 위에서 성희의 열 손가락은 물방울 튕기듯 하다. 성희와 문희의 발놀림은 타조와 토끼의 어울림 같다. 먼저 타조가 타다닥 거리면 토끼가 깡충깡충 뛰는 형국이다. 기타를 목에 건 제이의 몸놀림은 비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다. 3. 제이가 카페 문을 열자 중기가 구석진 자리에서 손을 흔든다. 비맞은 제이 얼굴과 머리카락을 중기가 손수건으로 닦는다. 비와 눈물은 다릅니다. 당신이 울 때 눈물이 빗물이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울 때도 빗물이 눈물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과 나의 눈물을 모아 이별의 잔에 부어 마시면 우리는 넋새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겠지요. 팝송이 실내를 울린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린다. 다음 주일 파리로 떠나. 맨날 파리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진짜 가게 되었구나. 나도 다시 뉴욕으로 가면 영문학을 깊이 있게 파고들 거야. 전자공학은 적성에 맞지도 않아. 영어 회화는 완벽한 수준이라 다른 과목을 선택하려니 골치 아프거든. 떠난다고 결심하자 꼭 만나야 될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 나 아닌 또 한 사람은 날 낳은 여자 어머니. 외할머니를 어렵게 표현하는데 어찌 사이가 멀어 보여? 난 사생아거든. 불륜의 씨앗이야. 남의 손가락질 받으며 뒤안길을 맴돌던 어미의 딸이 사랑이란 미명으로 날 낳았거든. 그 손가락질이 내게까지 미치니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 딸은 숨졌고 그 여자 어미가 내 앞에 외할머니라고 나서는데 눈이 뒤집혔지 뭐. 그동안 겪은 제이의 고민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중기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내가 제이를 사랑했을까. 더욱이 나와 형과 어머니까지도 제이에겐 가해자일 뿐이다. 중기는 새삼 자신의 무력감과 존서와 윤경에 대한 분노가 치민다.
널 만나자고 한 건 나로 인해 너희 집 가족이 당한 충격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야. 너희 엄마와 준서 씨에게도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전해줘. 특별히 내게 부탁하고 싶은 건 형에 대한 미움을 씻어버려. 잘못은 내게 있거든. 지금 내가 화풀이하고 싶다면 나를 마음대로 구박하고 폭력을 휘둘려도 좋아. 제이 눈이 밝게 빛난다. 무겁게 짓누르던 강박관념이 없어진 것 같다. 동시에 지난번 준서와의 관계를 고백했을 때 바로 보지 못했던 준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할 수 있어서였다. 준기를 사랑하면서 그의 형과 몸을 섞은 건 공포였다.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인은 그 사실을 준기에게 고백했다. 그건 고백이 아니라 발산이었다. 가슴 속에 독가스로 가득 찬 울분을 밖으로 풀어 없애지 않고서는 생존의 위협이 온몸을 짓눌렀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너의 입술은 내게 키스해달라고 압력을 가하잖아. 진정 내가 날 사랑한다면 폭력 대신 키스를 허락해줘. 준기는 제이를 끌어안고 끈질기게 애무한다. 밖은 어둠에 잠겼다. 비는 그쳤지만 흐릿한 날씨에 안개마저 끼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다. 준기는 맥주 빈 캔을 허공을 향해 높이 올려 발로 힘껏 찬다. 빈 캔이 멀리 떨어진다. 준기는 허공을 향해 소리내어 웃는다. 웃음소리도 안개 속에 떠밀려 어디론지 사라진다. 학원의 창문마다 불빛이 새어나온다. 수험생들이 머리 싸매고 문제를 익히기 위해 고심한다. 학원의 벽보마다 두 번 실패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내세우지만 실패는 어디든지 도살인다. 학원 창문에서 새어나온 불빛보다 더 현란한 불빛들이 학원 주위를 에워싼다. 당구장 극장, 전자오락실, 카페, 여관. 준기는 번쩍거리는 유혹의 간판들을 올려다 본다. 목표를 향해 열정을 쏟는 수험생들 옆에는 욕정을 채우기 위한 유혹의 함성들이 너무나 많다. 제이도 내겐 유혹의 함성이었을까? 제이는 그의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시절의 그리움이다. 어디로 갈까? 그것은 방향 감각을 잃은 젊은이들이 곧잘 부르던 노래였다. 준기는 현란한 유혹의 간판을 올려보고 고개를 젓는다. 변함없이 따스한 울타리는 가정이란 보금자리다. 준기는 가족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린다. 최회장은 윤경의 손을 잡고 다짐했다. 여보, 아이들이 당신의 전부일 수는 없소. 우리의 생도 넉넉히 남았는데 이제부턴 외국 여행도 함께 다니고 골프도 함께 치도록 합시다. 남편의 그 말 한마디가 천금보다 더 귀한 약이 되어 윤경의 굳은 혀를 부드럽게 했다. 그럼요. 아이들이 나의 전부일 수는 없지요. 윤경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옴과 동시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준기는 편의점에서 타월과 손톱깎이를 산다. 밤이면 술에 취해 들어간 동생을 준서가 등에 업고 욕실을 내려놓으면 형수는 하찮은 도련님의 발을 씻기고 발톱을 깎아주었다. 오늘 밤은 내가 그들 부부의 세족식을 거행하리라. 이 타월로 그들 부부의 젖은 발을 닦아주고 이 손톱깎이로 그들의 발톱도 깎아주리라. 준기는 택시를 불러 세운다. 4. 지금 건축업자와 목수를 보내고 정원과 야산을 둘러본다오. 앞으로 이 소중한 토지를 어떻게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나, 그게 우리의 책무 아니겠소? 우리에게 때묻지 않은 열정과 잠들지 못한 젊음이 존재했다면 지금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시점인 것 같구려. 이곳에 병원을 짓고 유치원도 지을 계획이요. 신사동 병원을 처분해도 건축비가 모자라 걱정했는데
성희 조모님이 반포 아파트를 팔아 유치원 건축비를 돕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성희 조모님을 나의 어머님으로 모시고 싶소. 인고의 세월을 잘도 견디고 성희를 잘 키워주신 보답으로 여겨도 좋을 거요. 저택은 수리 중이요. 안방은 어르신에게 알맞도록 꾸미고 넓은 거실은 대화의 장이 되도록 의자를 많이 놓아두겠소. 안채 옆에는 황토방도 넣어야겠지. 시골 부모님이 우리 둥지에 오시면 황토방 아니면 잘 못 주무신다던 그분들에겐 최선의 선물일게요. 청이방은 사면에 거울 달린 방을, 문의방 옆엔 서재를 꾸미도록 하겠소. 표정은 마음의 움직임을 반영한 거라며 하루에 수십 번씩 거울 보고 연습을 한다던 정이가 꽃잎처럼 미소를 지을 때 우리는 활짝 핀 장미를 보게 될 거요. 서재에 앉아 모니가 책상을 넘기면 깨알 같은 그런 향기를 발할 거요. 진주처럼 순수한 성희 부부의 보금자리도 소홀히 다룰 수는 없겠지. 유치원 위층에 그들만의 나눌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요. 우리의 보금자리도 궁금할 테지. 병원 위층에 우리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소. 거실 베란다엔 천체 망원경도 놓아둘 거요. 천체 망원경에 잡힌 별들은 반짝 빛난 걸 뛰어넘어 별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될 거요. 우리가 흑석동 달동네 꼭대기 집 옥상에 올라 별을 헤며 별들에게 이름 지어 부르던 그날들을 이제 우리는 이름 없는 별들에게조차 감사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지녀야겠소.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에게 이웃의 이름을 불러가며 전설을 엮어야겠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 중에는 임평별과 미란별과 제이별도 석재별과 진영이별도 있어야 될 것 같소. 때때로 별을 쳐다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는 별만큼이나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지 않겠소? 우리의 영원한 명제인 행복은 무엇일까? 그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만이 행복을 누린다는 진리 앞에 겸허하게 고개 숙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 행복을 행복답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함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실천하면 우리 사랑도 한결 빛날 거란 것을.